2023년 토끼띠는 대운 앞에서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묘년인 2023년의 토끼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팔자가 아닌 태어난 띠로 간단히 알아보는 한 해의 운세이므로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은 개묘년, 즉 검은 토끼띠의 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토끼띠의 해인 만큼 토끼띠 여러분들이 운세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많을 텐데요. 개묘년을마다 나이별로 토끼띠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 25세 김효생을 알아볼까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지나친 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 템포 쉬어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해입니다. 기운 자체는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으므로 힘과 효율을 자랑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놓으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적절하게 능력 범위 안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해일 겁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을 텐데요. 지나치게 결과에만 치중하다 보면 내실이 텅텅 비어서 나중에 속빙 강정이 될 수 있으므로 내실을 탄탄히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1987년 37세인 정묘생은요, 매사를 집중하고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재물운은 큰 변화가 없이 제자리 걸음인 상태인데요. 하반기에 가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득이 더 많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혼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두 사람과의 관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빌려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은 조금은 쉬어가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의 적절한 조언이나 윗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잘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 뛰기 위해서 잠시 움츠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묵묵히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75년 49세인 을묘생을 알아볼까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재물운도 따르는 해입니다. 예상치 못했는데 주변에서 기인이 나타나므로 그래서 나를 돕게 되므로 나 또한 주변에 그만큼 베풀어야 할 때가 맞습니다. 드디어 촉촉한 대지 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해가 된 거거든요. 점차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좋은 에너지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상대를 위해서 평상시와 다른 이벤트나 선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출이 증가하는 해이므로 금전관리를 꼼꼼히 할 것을 권하고요. 그간 자신이 계획했던 일을 천천히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매입 혹은 매도하는 시기가 아주 적합한 해입니다. 2023년에는 큰 대운 앞에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어서 1963년 61세인 개묘생의 운세를 알아볼까요?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따르고 매사가 꼬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잘 풀리는 해입니다. 차츰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때인데요. 자기 생각과 일치되고 마음이 서로 통해서 나를 돕고자 하는 기인도 만나게 됩니다. 땡 잡은 것이지요. 다만 언제 어디서든지 이 구설 시비수가 오르게 되는데 이거 잘 넘겨야 됩니다. 잘못하면 송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해입니다. 문서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개묘년에는 깔끔히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거래나 교섭에서 칼자루를 내가 손에 쥐고 있으니 자신의 능력이 한층 돋보일 것입니다. 애정운에서는 여전히 갈등을 가지고 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으니 적절한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1951년 73세의 신묘생을 알아볼까요? 2023년은 조금 힘든 시기일 수도 있지만 묵묵하게 참고 버티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답답해도 진지하게 참고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부로 일을 크게 벌리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왜곡된 진실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은 만성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며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피로가 누적되면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실력 발휘가 어렵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939년 85세인 김효생은요, 그동안 힘없이 쌓아온 덕을 바탕으로 자신의 명예와 행운이 따르는 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에도 성사가 되기 쉽고요. 금전운도 계획을 잘 세워 규모 있게 돈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든 맺고 끊음이 확실해야만 성과도 있고 자신의 품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새롭게 투자를 하거나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토끼띠 여러분들, 2023년 개묘년에도 힘을 내셔서 행복이 넘치는 한 해를 만드시기를 제가 응원을 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